아 남자가? 네 어디야? 그럼 끊었어요. 어. 그리고 안 깨웠어요 그냥 일어나서 아까 뭐 이런 번호로 전화 왔는데 누구냐? 그러니까 횡설수술을 하더라고요. 어.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목소리. 자. 오늘 아주 특집입니다. 특집. 네 뭐예요? 오늘 또 세원의 신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네. 자 정말 여러분 오늘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한테는 정말 기적 같은 신. 여기 또 이관왕, 이관왕 먼저 드리죠. 이관왕 먼저 드리고. 세원의 이혼. 이관왕. 아 기원이 형 있잖아요. 아 세상. 여기 해드려 이거 네 번 해드려 네 번. 이 정도면 연금도 나오지 않나? 세도 사관왕이면 사실 네. 올림픽에서도 메달 내겠다면 와. 네. 뭐. 사랑의 카멜레온. 그럴 수 있죠. 아니, 오늘 나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망신 주려고. 진짜 정작 덜싱포맨의 주인공들은 이분이십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신들이 오셨습니다. 네. 돌싱포맨의 꿈과 희망, 대한민국 연예계 공식적인 최고의 돌싱계의 신, 사혼에 성공하신 박영규 선생님. 그리고 윤기원 씨. 아, 정말.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이분을 위로하러 갔었어요. 그렇죠.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게 안타까워서. 자, 와. 아유, 형!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어이구.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는 뭐예요? 주로 혼자 있어요. 원래 혼자 운이 좋으면 친구랑 먹든가 아니면은 뭐 혼자 운이 좋으면 아니면은 뭐 혼자 운이 좋으면 혼자 먹든가 오징어들에서 탈출을 해서 세원에 성공한 윤기원 씨 오셨습니다. 아 그리고 야 재원이가 세 번째 결혼했어요. 아닙니다. 두 번인데. 근데 재원 그러니까 요즘은 재원이란 말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새로운 결혼. 네. 아, 그리고 이분들의 광팬 이진호 씨 오셨습니다. 진짜 팬이에요. 광팬이었어요? 누가 광팬이에요? 이 두 분의 광팬. 정말요? 네. 네. 너네 왜 낀 거야? 뭐 껴 맞춘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팬이거든요. 아 그래. 최근에 순풍산부인과를 다시 보기를 해서. 진짜 그럴래. 진짜 열 번을 넘게 봤어요. 근데 선배님 한 십몇 년 전에 맨홀에 빠져서 생식기 찢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어떤 소식이야? 옛날에 맨홀에 빠지셨어요. 왜? 길 가다가요. 진짜? 빠진 적은 있어요? 이런. 확인되지 않은 낭설들이 기사화가 네. 됐어요. 굉장히 뭐 그리고 그게 이제 잘 덮였어요. 아니요. 왜 그걸 굳이 끄집어 내서? 그리고 박영규 선생님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존경을 표합니다. 사원에 성공한 지 6년 만에 저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원에 성공한 지 6년을 잘 살고 계시면서 오신 거예요. 사원한 지 6년 됐다는 거 몰랐죠? 몰랐어요. 그리고 형님이 4번 결혼한 것도 몰랐죠? 몰랐죠. 이게 기술인 거야. 와. 선배님은 이 정도면 뭐 어떻게 계획이 아니시잖아요? 이게 그냥 습관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습관? 루틴? 인생 루틴? 예. 네. 뭐 그걸 습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래. 역시 아 멋진 대답이야. 이게 처음에 이혼할 때가 좀 힘들지. 겪어봤잖아. 아 예, 네, 그럼요. 그렇게 뭐 그죠. 그럼요. 힘 안 들어? 그 한 번도 힘든데 그렇지. 무려 형님은 공식적으로 이혼을 하고 공식적으로 재혼을 하신 거예요. 아 멋있다. 아, 그렇지. 비공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나요? 자, 근데 우리 박영규 선배님, 저희 돌싱포맨은 좀 서운합니다.
왜? 형님께 좀 서운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매주 챙겨보세요. 아, 아니 매주가 아니라 챙겨보는데 자주 보지. 자주 보십니다. 아. 저희 프로그램을 자주 보시는데 보시는 이유가 하자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게 재밌다. 아, 그 뭐 형님 눈에는 또 우리가 그렇게 좀 약간 아니 내 눈이 아니라 네. 하자라는 건 말이야. 예, 예.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거기서 이탈하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 아, 그래서 그 의미로 하자지.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램 해석까지 하셨어요. 인기가 많은 이유는 아 시청자들은 이걸 보면서 저렇게는 살지 말자. 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위안을 주기 때문에 네. 이 프로가 잘 되고 있다. 아니, 그게 왜 형님이란 말은 왜 시원하게 못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좀 차원이 다르잖아. 그리고 어? 준호도 예. 결혼을 왜 안 하는 거야, 그거? 어?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돌싱을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아. 여자 지민이 다 있잖아. 예, 그렇죠. 맞습니다. 지민이 집도 있던데 보니까 예, 거기 예. 살 거 아니야, 어차피. 정착하셔. 저도 조금 있습니다. 있어? 예. 그런데 그 결혼 안 한 이유는 이 프로그램에서 예, 예. 아웃되는 게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아니고. 지금 밖에 보셨네. 나 지민이가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저 재훈이는 여기 중에서 제일 혼자 오래 살 것 같아. 왜냐면 인기는 제일 아, 많잖아요. 인기는 제일 아, 많잖아요. 여자분들한테. 아 그쵸. 아니 그래서 인기 얘기하지 마. 그런 건 내 그래.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렇죠. 인기. 다른 차원. 근데 형님이 지금 약간 우리 순화시켜서 말씀하셨는데 제작진하고 그대로 얘기한 것 딱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오. 자, 원희 형. 인물값 하는 애들 만나느니 어리버리한 이모니가 낫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써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 어리버리한 느낌이 있긴 있지. 예. 내용은 실한 친구인데 세련되게 표현을 좀 잘 안 될 뿐이지 아, 굉장히 네. 진솔한 느낌이 있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원희 형을 안 만나고 괜찮은 남자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결론이 좀. 그래서. 결론이 내가 네.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하셨어. 침대 왔나 봐. 마지막 엔트가 아 그리고 또 기원이 형도 네. 우리를 평가를 했습니다. 아 기원이가 저 잘 알지. 기원이가 돌싱 포맨 4명 아우 이제 궁상 4인조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궁상 세혼을 성공하고 보니까 궁상 4인조 저 사람들 장가를 못 간 이유가 있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혼을 하시더니 이제 우리를 아주 밑으로 깔고 보시네요. 뭐 어차피 두 번 볼 거라고 생각 안 해가지고. 이게 또 나올 줄 몰랐지. 아니 근데 이 형 결혼하니까 사람이 되게 진지해지고 아. 목소리 톤이 완전 바뀌었는데. 아 그래요? 말투도 되게 여유 있어. 그러니까 뭔가 좀 톤이 좀 바뀌었어. 아니, 형님 알았어요. 그러지 말고 요구르트나 우유를 시켜 먹으면 돼요. 어? 그래서 그래서 아줌마한테 말씀하지 않았는데 세 개 이상 쌓이면 경찰에 신고해 줘. 그러면 된다고. 그래, 내가 아 나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수준이 올라간 거야. 사람 수준. 사람 수준이 올라간 거야. 결혼하니까 사람 결혼하니까 바뀐 거야. 아이고. 와이프가 조금 까칠하거든. 내 느낌이야 그냥. 아, 누구 와이프가요? 지금 와이프. 지금 와이프. 아 무슨 말씀이신가요? 까칠해? 아닙니다. 까칠하다는 게 막 성질내고 그런다는 그렇죠, 것이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예. 굉장히 남편에 대해서 어디 가서 좀 진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게 아, 진짜 와이프의 있어요. 마음에서 보인다는 네. 것을 느끼고 사는 거야. 그럼 몇 번째 부인이 그런 느낌이셨어요? 나? 네. 몇 번째 부인이 그런 느낌이셨어요? 나? 이제는 말할 수 있잖아요. 한 번도 결혼 안 한 진우 입장에서는 아니, 궁금한 거야. 아우 정말 야 이 질문은
내가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하고 그럴 때 네. 참 그렇게 질문 많은 걸 받으면서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네. 진짜 당황돼. 아니 이제 말씀 못해서 속으로는 알고 계시죠? 아니 왜냐면 알지 당연히. 그럼 됐어요. 아니, 얘기할 수 있어. 괜히 뭐 괜히 얘기했다가 나머지 뭔가 섭섭해. 두 번째 여자가 그랬어. 두 번째 와이프가 좀 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렇게 진정성 있고 수준 있게 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어. 상황적으로? 왜냐면 그때 순풍산비가 할 때니까. 진짜 잘 나갈 때? 그때 막 방박 떠야 되잖아. 어디 가서 장인어른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행동이 자연스럽게 격이 안 나오고. 맞아. 아, 근데 이제 죄송한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두 번째 형수님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두 번째는 나보다 좀 나이가 위였지. 지금 계신 분을 형수님이라고 명칭하고 그 전 분은 선생님 나는 맞죠?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두 번째 선생님? 두 번째 X형수님이지 뭐. 네. 두 번째 아니 그때 두 번째 X형수님이 2X 굉장히 약간 품격이 있고 2X, 3X. 자 여러분 이진호는 연애를 안 한 지 5년이 됐습니다. 난 어쩔 수 없이 뭐 쉰 지 한 8년 됐다 치지만 너는 왕성하게 많은 분들이랑 연애할 수 있잖아. 그쵸? 자 그럼 진호 입장에서는 누가 이 중에 가장 롤모델이니? 한 번씩 갔다 온 형들이 있어요. 제가 갈 거야 재혼을 하고 싶어. 그리고 이미 재혼에 성공한 형도 있고 네 번의 재혼에 성공한 대선배님도 계셔. 누가 이 중에 가장 롤모델이니? 이혼 남들을 롤모델로 삼아. 뭐 롤모델이라기보다는 가장 끌리는 뭐 이런 끌리는 삶? 뭔가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너밖에 없어 여기서 그래. 총각은. 이 중에 골라야 되는 거야. 봐봐. 그래도 아무래도 네. 박용규. 왜냐면 그럼 설레임이 최소 네 번은 있었어. 그 새로운 네, 설레임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 설레임이 네 번이나 했습니다. 네 진호야. 네. 살아보니까 자랑할 만한 삶은 아니었어. 예전에 못 말리는 람보란 영화 보면 외화 영화잖아요. 거기서 뭔 얘기 나오냐면 고문을 당하는데 겁나 잘 참는 거야 이 잡힌 사람이. 그래서 대단하고 너 어디서 훈련을 받았지? 그러니까 결혼을 두 번 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이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인내심인지. 견디는 힘이. 네, 그러니까 이제 박영규 선배님 같으면 이제 인정해. 박영규 선배님 같으면 이제 인정해. 정보를 발산하지 않지. 대한민국의 제일 짠단한 분이야. 못 말리는 정규. 아니 이왕 그냥 다 배렸어. 그냥 얘기야 그냥 됐잖아. 자 이제 행복해지고 싶은 네 명과 행복하신 분 두 분과 이도저도 아닌 한 분. 왜냐면 아직 뭐 결혼이라는 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행복과 슬픔을 모르죠 아직. 아, 저는 여기서 아무도 안 부러워요 여기서. 아무도 안 부러워요 여기서. 네. 아니 뭐 그렇게 우리가 부럽냐고 누굴 부럽냐고 물어본 건 아니잖아. 부러울 거 안 부러워. 그렇다고 우리가 뭐 너를 부러워할 것 같아? 본인은 5년 동안 연애도 못한 주제에. 저는 지금이라도 형 나가서 연애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저는. 바로 지금 길거리 나가서 바로 할 수 있다고? 네.
오늘 안에 할 수 있어요. 오늘 안에 할 수 있다고? 안 돼, 진짜? 아니, 아, 얘도 재훈이 형, 쪼기야 형. 그냥 잠깐이 약간. 내 쪽은 뭐야? 약간 잠깐 좋아하는 거잖아. 몰라. 아, 그러니까 잠깐이 아니에요. 재훈이 형은 잠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보고 싶어요, 사람들은. 어. 나 일 또 보고 싶고, 노래 또 보고 싶고. 보고만 싶지, 갖고 싶진 않은 거야. 그렇지. 자, 근데 우리 진호가 오히려 연애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이유가 두 번 다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대. 와. 상처가 크지. 네, 5년 동안 연애를 안 하는 게 상처가 커. 그때 이제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아, 저 어제 저를 만나면서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 상처가 아유, 그건 엄청나 큰 상처였지. 한번 기억한 게 아니라 두 번이니까. 이게. 오. 아, 그러면서까지 왜 자꾸 만나고 그래? 네? 그래서 지금 못 만나고. 그래서 지금 못 만나고 있다는 거야. 아니, 그럼 여자친구가 바람 피운 거 어떻게 알았어? 아, 이제 같이 있는데 이 친구가 잠들었어요. 나 TV 보고 있고. 근데 전화가 울리는 거 이 친구한테. 저장은 안 돼 있는데 뒷번호가 똑같은 거야. 어? 누구랑? 내 여자친구랑 뒷번호가 똑같은 전화가 오. 저장 안 된 번호가 이건 좀 약간 이상한데? 애매한데? 근데 받았어요 일단. 받았는데 아,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어 어디야? 아 남자가? 네 어디야? 어 어떻게? 근데 받았어요 일단. 안 들려? 막 이러는 거요. 끊었어요. 어. 그리고 안 깨웠어요, 그냥 일어나서. 아까 뭐 이런 번호로 전화 왔는데 누구냐. 그러니까 횡설수술을 하더라고요.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목소리. 아빠라는 데 목소리가 아빠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당연하지. 심지어 나 얘네 아빠 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라는 거래서. 야, 네 아버지가 내 번호 아는데 왜 우리가 막 그거는 막 얼버무리고 가더라고요. 그대로 연락 안 됐어요. 야, 그게 끝이야. 그렇게 그냥 걸린 거야. 그렇게 되지. 왜냐면 상대가 그렇게 들켜버렸으면 연락을 못 하지. 네. 근데 장문으로 뭐 미안하다는 문자는 왔었는데 그게 이제 군입대 직전이었거든요. 와, 군대 됐다. 많이 힘들었어요. 아, 군입대고 군대. 아니 근데 진호야 봐봐. 네. 진호야 봐봐. 네. 너는 어떻게 연애를 할 때 썸은 무조건 짧게 연애도 1년 이상을 가본 적이 없는 거야. 왜? 아, 제가 연애 스타일이 그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좀 해요. 오버페이스. 그러니까 걱정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한 2주 만나면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거야, 내가. 아, 그러니까 그게 성향이야. 네, 그러니까 거의 매일 만나나 어떻게 해요? 초반에는 막 매일도 아니야, 아침 저녁으로 만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거가 안 좋은 거야. 매일 보면 안 돼, 처음에. 그 말 그대로 그게 자주 만나면은 레퍼토리가 떨어지고 미천이 떨어지니까 매일 보면 안 돼 처음에. 그 얼마 전에는 좀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오징어졌는데 지금은 너무 여유 있게 아이 만나면 안 돼. 아 그럼 레슨 톤으로 지금.